나와주세요! 모든 걸 걸고 널 들이키 now 이제 돌이킬 수도 없다. 자, 사진을 찍겠습니다. 우리 자, 먼저 이쪽부터. 자, 하나, 둘, 셋. 자, 중앙 가겠습니다. 둘, 셋. 자,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셋. 당황스러운 마음이 제일 컸고요. 네. 그리고 우리 멤버들 모두 다 심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콘서트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많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단합해서 콘서트 준비하고 하면서 더 단합되고 팀워크 다지면서 이렇게 이틀 동안 콘서트도 잘하고 저희 모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콘서트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사건 이후로 굉장히 처져있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 멤버들 모두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서 정말 저희 멤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멤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온 뒤 땅이 단단히 굳는다고 이번 일 이후로 저희 멤버들 모두가 더 단단히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就是也通过腾讯接受过采访，然后也是表示非常的受伤，也看到有很多的粉丝有一些误会，然后在这些误会中呢产生了一定的分歧，然后我希望大家不要这样，然后以后不要发生这样的事是最好。还有就让我最感动的就是在出完这件事情以后，我们十一个人都没有。 都继续努力地准备这个舞台，让在这个一周之内把这些所有改变的那个，所有改变的路线什么都完美的都全都重新练习以后，能够展现这么完美的舞台给大家看，我真的很感动。希望我们以后继续努力。